많이 들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가 뜨개질을 합니다. 한뜸 한뜸 정성껏 뜨개질을 합니다. 평소에 뜨개질한 옷을 입고 싶었는데 드디어 아내가 뜨개질을 합니다. 아내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뜨개질 옷을 저는 오래오래 아껴가며 입을 것입니다. 아내의 정성스러운 뜨개질이 드디어 끝난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럴 수가. 저는 화가 나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개에게 옷은 왜 입혀? 이 글의 제목이 달려있는데 제목은 불쌍한 남편입니다. 아내에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는 불쌍한 남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씀에 제목을 붙인다면 불쌍한 성도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과 천국이 빠진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노라 하면서 시간과 물질과 땀을 바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미래에 소망도 없는데 현재 허짓거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19절 말씀이 불쌍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활을 믿지 못하고 천국을 믿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미래도 없고 현재도 허짓거리하는 그런 성도들을 아주 에게 일침을 놓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불쌍해질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신앙 안에서 불쌍한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과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녀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 거 다 중요한 거 빼먹고 그냥 자기 열심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냥 불쌍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쌍한 성도는 되지 마시고 행복한 성도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끝으로 본 사람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 갑자기 나타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이중적인 신앙과 삶을 공격을 합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의 권위와 존경에 타격을 입게 되었고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백성들에게는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고 또한 빌라도에게는 반역죄로 그렇게 몰아붙여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기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앓던 이가 쑥 빠졌다고 쾌제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끝으로 본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고 자기들을 이렇게 높여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것이 아니다라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곁에 없었습니다. 숨어 있다가 예전에 자기들의 이전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낙향해서 이전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로서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전에 가르치셨던 그런 모든 말씀들 다 까먹고 헛수고했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낙심하며 낙향해서 예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끝으로 본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던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섬기며 따라왔던 여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슬퍼했었던 많은 백성들, 무명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여인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여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인정했지만 다시 사실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사두었다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가서 시신에 발라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에 대한 마지막 예를 갖추고 싶었던 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장래의 아름다운 끝을 본인이 향품을 발라드리면서 끝내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스승에게 예를 갖추기 위해서 그 무덤을 향품을 들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것이, 장사된 것이 끝이 아니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났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헛수고했네라고 낙심하며 낙향했던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알토니가 빠졌다고 좋아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시작이고 소망임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된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종료됐다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절망을 접어라, 이제 소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소망을 알려주었던 이 부활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절망이 아니다 소망이다, 이 말씀을 십자가 신앙을 믿고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우리도 죽어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소망의 한 부분의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새롭게 하고 힘을 실어주는데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죠. 시신을 지금 찾으러 왔으니까. 향품을 발라주러 왔기 때문에 향품을 발라준 시신을 찾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근데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너희들 헛수고했다. 너희 헛수고했다. 끝인 줄 알고 향품을 사갖고 와서 마지막 예를 갖추려 했느냐? 헛수고했다.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너희들이 향품 받을, 향품을 발라줄 그런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것이 부활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그를 두었던 곳이 실은 모든 것이 끝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바로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었고 소망의 출발선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눌려 지치고 눌릴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암담함으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는 마가복음 6장에 이 주의 사자가 들려주었던 음성을 기억해야 된 것입니다.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무슨 의미입니까? 끝난 것 같지만 아니다. 절망 같지만 아니다.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형편을 향한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의미입니까?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향한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은 후에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의미를 주지 못하고 힘을 주지 못하는 신앙은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100년 남짓의 이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있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과 더불어 현재 우리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또한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현재도 분명히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힘듦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더욱더 노력하며 살고 더욱더 도우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형편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 캄캄하고 답답한 상황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는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끝난 것 같은 자리를 시작의 자리로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반전의 역사를 역전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신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그 속에 담겨있는 아주 귀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작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기서 믿음을 작동하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거기다 믿음을 작동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우리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게 하실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라는 이 귀한 음성을 우리가 정말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딱 장착시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고 또 뒷걸음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환경을 뚫고 일어서고 많은 제약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과 자신의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분명히 가지시는 것과 더불어 현재 삶에서도 더 좋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또 많이 경험하시면서 간증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8주기였습니다. 8년이 됐지만 유족들은 아직도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교회들과 더불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생명안전공원 건립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소망하고 있지만 진전되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답답한 마음, 우울한 심령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데 정말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곳이고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필요한데 우리 한국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들에게 관심을 주고 또 나름대로 응원하고 도움을 주면서 부활의 소식이 들려짐과 더불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책임들을 우리가 통감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는 아직도 군부에 의해서 악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고요. 민주화를 바라며 군부 타도를 외치는 사람들이 여전히 핍박을 받고 또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안 된 국민들이 너무 핍절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많이 쫓겨났지만 그래도 그 틈을 뜨고 다른 비자를 가지고 상업비자를 가지고 사업비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곳곳에 가서 또 이렇게 생계를 위한 것들을 지원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도 북녘 땅에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지구촌 곳곳에도 부활의 소식과 더불어 부활의 능력이 도착해야 되는 곳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얼마든지 전할 수 있지만 부활의 능력은 때로는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또 함께 모여서 보내는 그런 지지들이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또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곳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요. 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또 우리들의 정성들과 또 우리들 필요한 것들의 도움을 주는 것까지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부활이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장에서는 니네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신앙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의 소망도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고 또 도움의 손길들이 가면서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있구나,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까지 안겨줄 때만이 진정한 부활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또 응원하시고 또 도움의 손길들을 또 남모르게 이렇게 하고 계신데, 교회는 이번에 부활절 우리 헌금을 일단은 당장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작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앞으로는 교회는 이제는 정말로 모이는 것 중요하죠. 모여서 알차게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각자의 삶에 가서 정말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곳들에 우리가 또 나름대로의 손길들을 펼 수 있는 그런 신앙들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는 바뀌어갈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었던 큰 의미 중에 한 가지는 교회 밖에 가서 부활의 능력들을 우리가 행사하고 부활의 능력들을 전하는 일들에 신앙에 방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일을 기점으로 교회가 그런 어떤 교회의 방향이라든가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들과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갈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 내서 사는 것과 더불어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필요한 곳에 우리 부활의 소식과 도움을 전하는 또한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협력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